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 5주차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업 내용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두사와 라푼젤이라는 헤어의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머리카락에 연관된 스토리와 배경, 여성과 남성 사이의 특성적인 이해,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의 집착과 사랑의 이해, 여성의 사회적인 독립과 정체성 확립에 관한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1차시는 비티와 욕망, 그리고 자기 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여성의 비티와 관련된 욕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자기 애적 문제들은 뷰티 행동을 통해 나타남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입니다. 생각해 보기 시간인데요. 피그말리온의 자기 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르키소스와 거울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켄슈타인 잘 아시죠? 프랑켄슈타인과 신체 사고를 났을 때의 심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뷰티 행동을 통한 자기애적 자존감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피그말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피그말리온의 조각상과 자기애적인 욕망은 우리 생활에 많이 깔려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고전에 따르면 여성을 혐오하던 피그말리온, 그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상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성의 상품화, 여성의 어떤 돈으로 살수 있는 여성의 어떤 육체에 대한 상품화라든지 미에 대한 추구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 배경에 녹아 있었고 그런 여성들의 돈으로 팔리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 싫어했던 거죠. 피그말리오는 그런 문화 때문에 여성을 혐오했던 거지 단순히 여성을 모두 혐오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피그말리오니 어쨌든 아름다운 여성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조각상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유빛이라는 이름의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갈라테이아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주로 생활하게 되면서 정말 이 갈라테이아를 사랑하게 되고 같이 누워서 자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면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한테 가서 갈라테이아와 같은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자, 모든 인간의 삶으로 투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은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조각되었다는 거죠. 개인의 발달에서 최선은 진짜 자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짜 같은 갈라테이아 같은 가짜가 아닌 진짜를 추구하게 되고 진짜로 나아가게 되는 걸 누구나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진짜 자기를 찾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참여적이고 개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칠 수 있는 자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동영상 4주차 1차 시에 이러한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사이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신 분석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 욕구나
타인에 대한 선입견에 따라서 타인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내 뜻대로가 아닌 남의 뜻대로 요구를 당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꾸 남을 간섭하고, 피그말리온에 또 의존하려고 하고, 피그말리온처럼 참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가정을 체계화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욕구는 대부분 규범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녀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활동이라든지, 종교,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쉽게 이게 정신병과 대인관계 장애가 온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선동과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상적인 피그말리온인지 정상적인 갈라테이아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기애와 관련된 심각한 트라우마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심리 상담심을 찾는 고객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피그말리온과 심각한 갈라테이아가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무의식적인 갈망의 핵심은 어떤 자아를 확립해서 자기애의 균형을 잘 찾아주는 일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상담실이나 미용실을 극단적으로 찾는 거겠죠. 이런 이들은 상담사를 피그말리온이나 또는 자기 스스로를 갈라테아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A라는 여성이 있는데 상담실을 받기 전에, 심리 상담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심정을 개조하려고 어떤 접시 위에 올려놓은 기분입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개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유아기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유아기에 애정어린 돌봄을 받지 못한 성인이 겪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기본적인 결함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결함이나 결핍감, 어떤 깨진 화병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뭐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을 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결함과 관련된 모든 감정의 결핍은 자아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대한 자기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겉보기에는 비교적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심지어 또 외부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던 애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자아라든지 진짜 자아를 이 거짓 자아가 진짜 자아를 가로막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은 생애 초기 발달 과정에서 자기애적으로 취약하고 핵심적인 진짜 자기를 숨기고 세상의 이목에 부합하면서 진짜 자기를 억압하는 방어적인 거짓 자기를 구조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자기의 욕구가 좌절된 채 성장한 여성들이 있는데 이런 내면 속의 자기와 다른 사람 속에 자기의 위치를 두고 큰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이 자기애적 문제를 지닌 사람은 자신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뿐이다라는 시간 개념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런 자아의 연속성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적인 공백 또는 조각난 순간 이런 것만이 이제 바라봐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여성들은 새로운 패션, 또 새로운 미용 시술,
또는 극찬을 해주는 친구. 아우, 최고야. 멋있어. 이런, 안정적인 자아를 느끼게 해줄 것 같은 대상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진짜 올인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거는 매우 고통스러운 딜레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강력한 자기 이미지를 획득하는 일은 이 내면에서, 외면이 아닌, 이 내면에서, 자기애의 균형을 찾고 주관적인 자신에 대한 사랑, 안정감, 생동감, 이런 거를 얻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애적 성격장애 환자들의 심리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자, 또 신화 속의 이야기, 나르키소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애적 병리학적 특성을 연구할 때 피그말리온하고 나르키스의 신화를 서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을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르키소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물속에 있는 자기를 쳐다보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한번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신과 물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나 태생부터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던 나르키소스에게는 한 가지 불행한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예언은 나르키소스가 만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경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운명을 점쳤던 엄마는 모습을 비출 만한 물건을 모두 치워두었고, 그가 강가로 향할 때면 수면을 흔들면서 자신의 얼굴을 못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못본 나르키소스는 16살의 미소년으로 성장하는데요. 본인도 잘 모르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던 그는 여자는 물론 남자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으며 숲의 님프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찬사들과 구애를 받았습니다. 곡슬거리는 머리와 새하얀 피부, 그리고 단아한 입술을 지닌 나르키소스에게 홀린 님프들은 그를 졸졸졸 따라다녔지만, 그는 단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게 온정을 베풀거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고, 더해서 나르키소스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님프들을 굉장히 하찮게 보았는데요. 얼굴과 성격이 반비례하던 나르키소스에게 수많은 님프들이 모질게 차이면서 그녀들은 정나미가 떨어져 갔는데, 그럼에도 그를 계속 따라다니던 에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님프가 있었습니다. 친근한 숲과 언덕을 누비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이름처럼 말끝을 반복하며 다른 님프들과 잡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르키소스를 좋아하던 에코는 항상 그늘진 곳에 숨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코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나 말하는 걸 좋아했지만, 나르키소스에게는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망설임 때문이 아닌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때는 평소처럼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있던 어느 날, 헤라가 불륜현장을 잡으러 그를 찾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헤라는 숲을 거닐던 에코를 발견하며 그녀에게 제우스의 행방을 물어보았는데, 여기서 다른 님프를 염려한 에코는 평소보다 말을 더 길게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헤라를 붙잡아 두는데요. 그 덕에 동료 님프와 제우스는 헤라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었지만, 헤라는 유독 말이 많은 에코 때문에 제우스를 놓치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에코에게 남의 말끝만을 따라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내리게 되었죠.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나르키소스를 쫓아다니기만 하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사냥하던 동료들과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찾으면서 근처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걸고 다녔는데,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던 에코는 그의 마지막 말들을 따라하면서 그에게 대꾸하였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상한 대답만 하는 에코의 소리에 그는 에코에게 만나서 얘기하자며 그녀를 부르게 되었는데, 에코는 그 말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나르키소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에 식겁을 한 나르키소스는 에코에게 떨어지라며 모질게 호통을 쳤고 이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힌 에코는 깊은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성질 더러운 나르키소스에게 모질게 차여버린 에코는 인적 없는 깊은 동굴로 들어가 홀로 지냈는데요.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고 그저 나르키소스에게 차인 슬픔에 잠겨 점점 더 여유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던 에코는 살이 모두 떨어져 나갔고 결국 뼈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 남은 뼈마저도 바위로 변하며 에코는 목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남아버린 에코는 이름처럼 산에서 누군가 크게 외쳤을 때 말의 끝부분만을 따라하며 대답하는 메아리 소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인정 없고 모질게만 굴던 나르키소스는 여전히 님프들의 애정어린 시선들을 무시하고 다녔는데요. 결국 차갑게 차이기만 하던 님프들 중 한 명이 나르키소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던 수많은 님프들처럼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보답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복수의 여신에게 부탁한 것인데요. 이 기도를 들은 복수의 여신은 그녀의 부탁에 응해주기로 합니다. 온갖 동물들이 뛰놀며 생기가 넘치던 숲속에는 사람을 포함한 어떤 동물들의 손길도 닿지 않은 은빛으로 밝게 빛나는 맑고 깨끗한 샘이 있었습니다. 샘 주위에는 언제나 신선한 풀이 돋아났고 샘물은 바위가 햇빛을 가려주었으며 심지어 물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조차도 떨어진 적 없는 희귀한 샘이었는데요. 아무한테도 발견된 적 없는 샘은 어느 날 더위와 갈증에 지친 아르키소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말랐던 나르키소스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는 그 샘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르키소스는 복슬거리는 머리와 새하얀 피부 그리고 단아한 입술을 지닌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샘에서 지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그는 다른 님프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본인인 줄 몰랐던 나르키소스는 아름다운 자신을 바라보며 호응을 하고 입을 맞추러 물에 손을 댔지만 그럴 때마다 물속의 자신은 웨이브를 일으키며 달아나 버렸고 웨이브가 잠잠해질 때면 또다시 나타나 나르키소스의 애를 태웠습니다. 그는 말에도 대답해주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에코의 모습처럼 자신의 사랑에 보답받지 못하게 되자 그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며 날로 여유어갔고 끝끝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뒤에도 지옥에서 스틱스 강을 건널 때마저도 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르키소스가 죽자 그의 죽음을 슬퍼한 님프들이 장례를 치러주려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그가 죽은 자리에는 그의 시체가 아닌 그저 수선화 한 송이만 피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꽃을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신화 나르키소스 신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 나르키소스의 어머니는 물의 요정 리디오페라고 합니다. 나르키소스가 잉태된 공간도 물속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엄마와 관계도 물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자기 모습을 비춘 대상이 어머니를 상징하는 물이기 때문에 물에 더 매료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결말은 이 거부당한 느낌과 극심한 외로움의 탈출구였던 거죠. 조금 슬프죠? 자, 이미지의 도취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엄마와 아기는 서로 거울처럼 비치고 응시하면서 각자를 바라보는 모습에 감탄을 하죠. 예, 네, 맞아요. 우리 아기들을 보면서 막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조금만 잘해도 막 감탄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그런 엄마나 부모님을 보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이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하면서 반사되는 자기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상대방한테 관찰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거울 역할을 하는 엄마, 자기의 거울 역할을 하는 엄마. 자신의 뜻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잘 이해하면 즐겁게, 아우, 멋있어, 아우, 잘했네. 뭐, 이렇게. 그죠? 굉장히 의사소통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울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이런 요술 거울이죠. 굉장히 요술 거울이에요. 서로를 흥분하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이런 요술 거울의 힘은 부모 밑에서 아이가 누리던 이런 자아도취적인 전능함의 연장선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이게 잘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울은 여러 가지 욕망이 충돌하는, 출동하는 도구이자 상징입니다. 여성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 거울에 비친 상을 창조하거나 또는 메이크업하고 막 헤어도 만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하면서 창조를 하죠. 또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프랑켄슈타인인데요. 프랑켄슈타인은 비극적인 창조와 탄생의 결과물입니다. 나르키소스와는 완전히 이제 상반된 자기 파괴적인 모습이 투영되고 있죠. 인간으로 환생하고 싶은 욕망을, 인간이 환생하고 싶은 욕망을 환타지로 표현된, 이야기죠. 인간의 내면 자아가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졌거나 더럽혀졌거나 냉혹해지면 온전히 다시 태어나기 어렵다는 환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프랑켄슈타인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혼란과 추함을 같이 느낍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심리 상담사나 미용사에게 자기를 전이시켜요. 그리고 본인을 재탄생하게 해주라, 변신시켜 달라고 무의식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 신체적인 결함이나 부상 혹은 부상이 당해서 그럴 수도 있죠. 결함으로 원래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의학적인 문제가 자기애적인 상처로 귀결되는 경우에 흔히 발생을 하는데 이 자기애적 상처를 얻게 되면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비롯하여 심각한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모 관리를 통한 심리를 치유를 할수 있는 다시 피그말리온과 갈리에타이아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합니다. 하려고 하고 또 젊음을 추구하면서 외모 관리 전문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미용실을 가든지 극단적으로 이제 돈을 주고 성형외과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의 관계처럼 자신의 감정을 전문가를 향해서 투영해서 전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리상담과 더불어 외모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죠. 환자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외모를 통해서 외모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결국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꿈, 그들의 꿈,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와 내면의 안정, 이거를 생각하면서 초점을 둬야겠습니다. 자, 미용실과 상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를 추구하는 여성들을 마력으로 끌어당기는 공간이 미용실이죠. 인생을 사는 내내 여성들에게는 필수적이고 또는 요즘은 남성들에게도 필수적이에요.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은 유지보수라고 하는,
말을 만들 정도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러 미용실을 갑니다. 자, 미용실 선택은 엄청난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미용실의 종류가 많고 미용실의 퀄리티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죠. 뭐 누구나 돈이 많이 있다면 고급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용실에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특정 미용실에 가는 심리는 고객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이 미용사의 기술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자, 여성들은 미용실에서 피그말리온과 같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그런 미용 전문가의 마술에 엄청난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죠. 그리고 시술 과정에서 고객과 미용 전문가의 긴밀한 관계는 심리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런 전이와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그 유사점에는 애정관계와 의존성이 부추길 위험성까지 매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운동으로 미를 추구할 때의 전이는 어떻게 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용실 외에도 몸을 가꾸는 곳의 하나가 헬스클럽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동료들과 같이 레슨을 받으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목의 형태와 운동 주기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성별, 성적 취향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외모로 나타내고 있죠. 외모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집중적인 조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은 트레이너와 육체적인 접촉을 비롯한 다양한 환타지를 품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죠.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면서 접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시적인 가면을 쓰는 것 같은 경험이 뭐예요?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 자, 우리는 환타지한 경험을 짧은 시간 내에 낼 수 있는 게 메이크업입니다. 화장을 통한 얼굴 외모 관리.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메이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변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미용 시술이죠. 자, 메이크업 제품 판매자는 새로운 외모를 갈망하는 여성에게 눈과 피부를 꾸며주고 향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 메이크업 제품 판매자들은 소개하는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힘의 원천 역할을 해줘요. 이게 급격하게 빨리 바꾸기 때문이죠. 향기를 풍기면서. 그러나 그 힘이 금방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성들은 그런 대상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왜? 자주 보여주고 싶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자, 흥미로운 일은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코스메슈티컬. 예, 코스메슈티컬이라고 부르죠. 화장품의 이름을. 이 코스메슈티컬의 원래 원천은 코스메틱 플러스 메디슨을 합해 놓은 코스메슈티컬. 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화장품으로 케어가 안 되고 화장품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약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이렇게 코스메슈티컬이라고 불러지면서 애용을 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그 심리적인 게 화장품보다는 의학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더 뭔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심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패션으로 미를 추구할 때의 전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의상입니다. 자, 심리치료를 받는 많은 여성들은 패션을 통해서 텍스타일 테라피, 클로딩 테라피, 똑같은 말이에요. 텍스타일은 이제 의복의 어떤 섬유나 의복의 그 구성 재료를 말하기도 하는데 클로딩 테라피라도 하기도 하고 패션 테라피, 텍스타일 테라피라고도 합니다. 자, 쇼핑을 하고 옷을 입어보고
액세서리를 착용해 보는 공간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환타지를 실현하는 공간이죠. 여성은 이런 복장과 주얼리를 통해서 심리를 표출하려고 합니다. 미니 드레스 혹은 핫팬츠와 같은 이렇게 노출이 많은 패션과 하이힐과 같은 고통을 동반한 패션 때문에 오히려 외모를 망치는 여성들을 볼 수가 있죠. 왜?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여성의 목표는 자기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패션으로 미를 추구할 때의 전인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속옷에도 패션이 있죠. 자, 속옷을 잘 갖춰 입는 여성이 진짜 멋쟁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속옷은 밖으로 드러내놓고 입을 정도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죠. 요즘 패션이 이너웨어를 이렇게 보여주는 패션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1980년대에 이미 마돈나가 이런 이너웨어를 겉옷으로 입고 자기의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공연에 이렇게 입고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의상의 브랜드 디자이너도 장볼 골띠에인데요. 이 장볼 골띠에의 원뿔형 브래지어와 코르셋이 이 당시에 1980년대, 90년대에 이슈가 됐습니다. 자, 가슴을 모아주던 전통적인 겉들은 이제 원하는 체형에 맞게 군살을 잡아주는 체형 보정용 기능성 속옷으로 진화를 했어요. 옛날에는 막 극단적으로 허리를 졸여가지고 스커트를 풍성하게 입기 위해서 그렇게 입었던, 누구나 입었던 옷이지만 요즘은 이제 선택적으로 바뀌면서 체형 보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애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좀더 분명하고 지속적인 자기감을 찾으려고 패션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제 평가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다음 중 여성의 자기애적 문제로 인해서 심리 상담사나 미용사 에게 전이된 효과로 적절한 것은 1번 미녀와 야수, 2번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3번 킹콩, 4번 프랑켄슈타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네, 피그말리온과 가이테이아. 예, 가이아테이죠. 자, 여성들은 미용실, 스파, 피트니스 센터, 패션과 관련된 장소, 다양한 곳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외모를 가꿔주거나 재창조해 줄것 같은 전문가와의 관계에서 전이가 일어납니다. 역시 피그말리온과 가이테이아의 효과죠. 예, 피그말리온과 가이테이아 효과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미용 시술을 받는 장소에서는 외모뿐만 아니라 정체성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차 시, 5주차, 1차 시의 학습 정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1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차 시는 극단적인 신체 변형과 테스크한 패션에 대해서 5주차 2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